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직장인 문직입니다. 오늘은 제 다이어트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다이어트. 과연 어떻게 해야 직장인들은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을 때입니다. 올 7월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는데 제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6주간 17kg 감량을 성공했고요. 어떻게 단기간에 그런 많은 키로수를 감량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미로 운동을 하면서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용기를 내서 출전을 결심했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평소의 운동량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일주일을 빼고 주 6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이다 보니 웨이트 시간과 유산소 시간을 병행하기란 시간이 부족했고 그만큼 식단에 타이트하게 가져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식단은 고구마 500g, 닭가슴살 800g, 계란 2개, 각종 야채, 비타민, 그리고 물, 깔라메시. 이렇게 미련한 식단을 하였고 마지막 주에는 고구마량을 300g으로 줄였더니 신기하게 6주간 17kg 감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이유는 일단 건강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식단을 가져가고 약 처음에 4일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없었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는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제 계속 못 먹다 보니까 극도의 예민함이 일상생활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했는지 신기하고요. 다이어트란 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초 대사량을 하루로 따졌을 때 초과하면 살이 찌는 거고 초과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참 쉽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초대사량이란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말합니다. 기초대사량은 개인의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70kg인 남성의 경우 하루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1680칼로리, 보통 50kg의 여성의 소모량은 약 1080킬로칼로리라고 합니다. 보통의 70kg인 남성을 예로 들면 기초대사량이 1680이고 하루에 1670이 되면 살이 빠지고 1690이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을 계산해서 맞춰서 식단을 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먹으면서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선수분들이나 트레이너 혹은 시간이 좀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계산을 잘해서 체계적으로 하시지만 저희 직장인의 경우 이렇게 체계적으로 맞춰서 다이어트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바로 눈바디입니다. 눈바디란 눈으로 직접 내 몸을 보면서 살이 빠졌는지 아니면 살이 쪘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체중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본다고 달라지는 거 어떻게 느끼느냐, 저는 휴대폰 사진을 찍고 같은 위치 같은 포즈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남기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볼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식단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정말 다이어트에는 식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운동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은 바로 고구마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는 GI 수치도 낮고 GI 수치는 간단하게 탄수화물이 몸에서 당으로 바뀌는 흡수 속도를 말합니다. 고구마는 GI 수치가 낮고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탄수화물은 고구마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의 경우 다이어트에 가장 힘든 게 바로 점심식사나 회식, 잦은 술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을 고구마로 가져가고 회사에 어쩔 수 없는 점심식사는 평소에 먹던 양에 조금만 줄여주고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허기가 질 때 고구마로 또 채워주고요. 회식이나 술자리에는 안주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달성했을 때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쌀밥보다는 현미밥으로 항상 과식을 하지 않고 천천히 먹는 습관,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 정리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고구마 위주로 식단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는 회사 점심에는 양을 조금 줄여보고 사진으로 그날그날 나의 몸을 기록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잡고 의지를 불태워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이어트에 고구마가 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고구마로 다이어트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봤고요. 너무 극한의 다이어트는 추천드리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하는 직장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